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오늘은 기초코드 만들기 삼화음 코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개 이상의 음을 쌓아 만든 것을 코드라고 부르고요. 삼화음은 1도, 루트, 중심음에 3도와 5도가 추가되어서 구성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키에 있는 삼화음의 코드를 다 만들어 보는 걸 오늘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드는 3도씩 쌓아 올린 화음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코드를 쌓아 올릴 때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디미니시 코드, 어그먼트 코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표를 잘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메이저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 볼 텐데 우선 C 코드. 자, 메이저는 1도 중심으로 장삼과 완전 5도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1도, C를 1도라고 했을 때 나머지들은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도를 쌓아 올렸고요. 우선은 C의 장삼도, 세 번째 장삼도는 뭐죠? 반음 4개가 있는 것, C에서 하나, 둘, 셋, 넷, C의 1도에서 3도, 그래서 2라는 음을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라는 음을 쌓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기준해서 나 자신을 기준해서 완전 5도인 반음 7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 7 네 5도 C의 5도인 G를 쌓아주시면 이것이 바로 C코드의 구성음 C메이저코드의 구성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D 메이저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대요. 그러면 D 메이저 코드는 어떻게 만드냐? 우선은 D를 먼저 그립니다. D라는 음을 하고 D의 장삼도, 그러니까 즉 반음 4개짜리 D에서 하나, 둘, 셋, 넷, 즉 F 샵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D의 완전 5도는 반음이 7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A 레, 파, 샵, 라. 레, 파, 라가 D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음에 장삼, 완, 오를 더하시면 메이저 코드가 만들어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이너 코드입니다. 마이너 코드는 1도, 그리고 단삼도, 완전 5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에서 단으로 바뀌었죠? 장에서 단으로 바뀔 때는 장삼도, 장삼도와 단삼도는 같은 삼도라는 거야. 우선은 장삼도를 기준해서 단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반음이 3개짜리가 되겠죠. 4개가 아니라 3개. 그래서 C에서 하나, 둘, 셋, 즉 E 플랫이라는 음이 C 마이너의 단삼도가 되겠습니다. 완전 5도는 아까 솔이랑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도, 미, 솔에서 이번에는 이 미라는 음이 플랫이 되어지만 얘가 뭐가 된다? C 마이너 코드가 된다. 아, 그래서 중심음에 단삼, 완, 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미니시드 코드인데요. 자, 1도 그리고 단삼, 감, 오도래요. 감, 오도는 뭐냐면 완전에서 하나 떨어지면 감소, 감, 오도. 그래서 완전히 7개였는데 솔이었는데 완에서 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에서 감, 즉 솔도 반음 플랫에서 파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의 플랫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도, 미, 솔인데 도, 미 플랫, 솔 플랫. 그래서 디미니시드 코드는 1도의 단삼의 감오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그먼트 코드인데요. 어그먼트 코드는 1도의 네, 장삼도의 증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삼도니까 플랫을 다시 제거하고요. 플랫을 제거하고 자, 이제 증오도는 뭐냐? 증가한 거죠. 5도에서 증가했다. 그래서 솔에서 증가한 솔 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C로만 정리를 해보면 자, 메이저는 1도, 장삼도, 완전 5도였고요. 자, 이것을 이제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바꾼다면 세 번째 음만 플랫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드로 마이너에서 디미니시로 바꾸려면 3도 플랫 돼 있는 상황에서 5도까지 한 번 더 플랫을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그먼트는 1, 3, 5도가 있는 상황에서 5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샵을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어그먼트 코드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C의 다이아토닉, 도레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레미파 솔라 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C 다이아토닉인 도레미파 솔라 시도. 자, 이제 C에서 3도를 한번 쌓아 볼게요. 코드라는 것은 3도를 쌓으면 된다고 했죠. 도에서 3도, 레, 아, 미, 그 다음에 솔, 그 다음 레는 레, 파, 라, 3도, 미, 솔, 시, 파의 3도는 라, 라의 3도는 도, 그 다음에 솔, 시, 레, 라, 아이고, 라, 도, 미, 시, 레, 파, 마지막은 도, 미, 솔. 네, 이렇게 지금 3도씩 쌓아 올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녀석들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도에서 미에서 솔은, 네, 아이고, 이렇게 볼게요. 자, 메이저 장3도 완전 5도인가, 자, 반음이 4개고 반음이 7개인가 보니까 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미까지 당연히 장3도고요, 솔까지는 완전 5도.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이름은 C 메이저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코드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도 레, 파라, 3도씩 쌓았네. 그럼 D 메이저 코드, 이게 아니라 이 녀석이 장3도의 관계인지 뭐 완전 5도의 관계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3도의 기준은 반음이 4개인데 레, 레샵, 미파. 자, 레, 레샵, 미파. 하나, 둘, 셋. 장3도보다 반음이 떨어졌죠? 그래서 단3도고 완전 5도. 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완전 5도. 그래서 단3과 완전 5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녀석의 이름은 D 메이저가 아닌 D 마이너 코드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솔시는 무슨 음인가, 미로부터 솔까지의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미에서 하나 둘 셋, 반음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단3도. 단3도에 미솔시 미에서 시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아, 즉 완전 5도이기 때문에 단3 완전 5니까 요 녀석은 E 마이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도는 보니까 파라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세 네 개 일곱 개니까 뭐죠? 당연히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네, 1도에서 3도는 네 개고 그 다음에 3도에서 5도는 세 개니까 총 일곱 개. 5도 거리, 3도 거리. 네, 장3도 완전 5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시 자 볼까요? 솔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고, 자, 시에서 레까지 가보면 시도 이제 시에서 하나 둘 셋 여기가 레죠. 도 옆에가, 그러니까 얘도 장삼 완전 오여서 G 메이저라고 불러야 하는 거고요. 자, 라시도 볼까요? 라, 라에서 하나 둘 셋 반음이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단삼도. 자, 그다음 도에서 미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세 개 일곱 개 더하니까 여긴 뭐예요? A 마이너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 레 파입니다. 자, 우선은 C에서 C 도 하나 둘 셋 일단 단3도예요. C에서 레까지의 거리는 단3도. 그 다음 레 미 파 한번 보니까, 자, 레 미 파도 한번 볼게요. 레 미 파에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이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냐면 C부터 파까지 한번 세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 잘 보세요. C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가니까 뭐가 됐어요? 5도긴 5도인데 일곱 개에서 하나 부족한 감 5도라는 거죠. 그래서 얘 코드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단삼의 감 5니까 B 디미니시드라고 이제 코드가 불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도미 솔이니까 당연히 C 메이저겠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계산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점, 중심음에 따라서 단삼이냐 장삼이냐에 따라서 메이저냐 마이너냐 디미니시냐 혹은 어그먼트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C 메이저 코드는 그냥 단순하게 C만 그리게 되고요. 마이너 코드는 소문자 M이 붙습니다. 그리고 디미니시 코드에는 마이너 플랫5라는 다섯 번째 음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플랫5라는 음정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서스4라는 코드인데 서스4 코드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시면 자, C 코드는 네, C 메이저 코드 이렇게 C 혹은 CM이라고 써있고 C 마이너 코드는 C 소문자 M 그리고 디미니시는 C, D, I, M 혹은 C하고 동그라미 혹은 C 소문자 M 플랫 5 그리고 어그먼트는 C, A, U, G C 플러스 C 샵 5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이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4라는 코드인데 서스4는 장삼도가 아니라 1도, 완전 4도, 그 다음에 완전 5도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3도에 있는 녀석이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반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원래는 도미솔이었죠. 이 고리만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여기 도미솔이 있었던 게 이제 미가 완전으로 올라가서 미, 파, 솔 해서 서스포라는 코드로 불려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